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초기부터 지분 참여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5억 원을 건넨 시점이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이제 인허가를 다 취득해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박영수 씨가 그냥 뭐 약간의 이익을 배분받는 쪽이 아니고 사업 전모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김만배 씨에게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이 이사회 의장으로 몸담고 있었던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부분도 도움을 주고 그것 외에 아주 초기부터 본인이 그렇게 지분 투자를 한 초기 투자자 남욱 씨라든지 정영학 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50억 클립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200억 플러스 알파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중앙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제 다뤘던 중앙일보 특종이 종이 아니고 2022년도 1월 달에 이미 상당 부분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2개월 정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이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이 고무줄이구나. 아마 서민이 이런 사건에 관여가 됐다면은 뭐 벌써 아마 제가 볼 때는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알고 돈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수사망을 다 피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대한민국이구나.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가 재단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서 재단이 될 수 있는 이게 2022년도 1월 달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란 거예요. 그걸 다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어제 이게 다룬 거 아닙니까? 중앙일보가 그 유일하게 단독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원조격에 해당하지 뭐 종범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막 인가를 받아서 시작되는 시점에 5억 원을 이체시켜준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시점이 이제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3월에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까 거의 확실한 사업인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초과 이익이 보장되는 그걸 알고 나서 2015년 4월 달에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5억을 송금한 겁니다. 초기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억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확정된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 아주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2022년도 1월 20일 날 많은 신문들에서 공론화된 겁니다. 한국일보가 화천대유 5억 원을 입금한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게 관여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1년 2개월 전에 보도가 된 겁니다. 서울신문 1월 24일입니다.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원 제공 김만배를 위한 돈 세탁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새로운 게 아니란 겁니다. 중앙일보가 2022년도 1월 20일 날 박영수 화천대유의 5억 송금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이게 1년 2개월 전 기사를
여러분들 특종처럼 해가지고 이게 4월 3일 날 여러분들 다시 보도가 된 겁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미 1년 2개월 전에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1월 19일 날 화천대유의 5억 원을 이체해 준 박영수, 김만배가 부탁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 2022년도 1월 20일 날 녹한 뉴스, 화천대유에 꽂힌 박영수 5억 원, 김만배 50억 정도 줄 생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1년 2개월 동안 이런 명백한 돈이 건네진 시점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다시피 화천대유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가장 초기 단계 돈이 건네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요지는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은 그냥 강자의 이익이고 돈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수사망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정의란 게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올바름이라는 것은. 검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수사 상황 자체를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해야 될 상황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국가가 재난이나 위기를 맞았을 때 누가 총을 들겠냐 이야기죠. 나라가 정의롭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1월 22일 1년 2개월 전에 중앙일보가 박영수 화천대유의 5억 송금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 기사가 이미 나온 겁니다. 그것이 2022년도 1월 20일 날 드러난 겁니다. 이게 이기승이라는 사람이 뭐 아주 친척이죠. 돈을 많이 번 사람임 대장동 사업에 분양 대행을 해가지고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고 외사촌일 겁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이기성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 함께 한 내용이 녹취가 된 겁니다. 이기성 씨가 그 돈을 다 먹었냐 이야기입니다. 분양 대행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을. 박영수의 에이전트가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믿을 만한 에이전트가.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대형 대표인 이기승 씨는 외사촌 동생입니다. 누구의? 박영수 전 특검의. 109억 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109억 원을. 그럼 이게 이기승이 먹었겠냐 이야기죠. 일부는 먹었겠죠. 상당 돈이 박영수와 함께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사건을 1년 2개월 동안 다 깔아뭉갠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검찰이고 뭐고 믿을 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수사는 그냥 선택적 수사입니다. 힘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여러분들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탈탈 털리고 이렇게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국민들이 왁왁거리니까 나중에 마저 못해가지고 국회가 이런 특검을 하겠다는 게 마저 못해가지고 검찰이 지금 나서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하는지 수상을 제대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지분을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 통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걸 기자가 그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 이름 녹취록을 읽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5억 원을 초기 투자를 했고 이런저런 일을 봐주니까 돈을 50억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익금 지분을 박영순 저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 씨 통장에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대행사 대표인 이기성 씨는 2019년 김만배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 109억에다가 화천대유의 이름 취직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박영수 씨 딸, 그런 걸 얼추 합하게 되면 뭡니까? 백 몇십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더 찾아내면 뭐 나중에 사업이 다 완결 낸 데 주기로 약속했다는 뭐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 여기 나오시지 않습니까?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제공한 5억 원이 사업 협약 당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이행보조금 79억 3,900만 원 일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투자자란 겁니다. 초기. 아주 초기 투자자란 겁니다. 사업이 개시됐을 때 한 푼이 여러분들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사업을 하는데 뭐 필요한 초기 자본금이 필요할 테니까. 이게 성남의 뜰 설립이 자본금 50억이 7월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3월이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두 사람이 친밀했던 사람 모양이죠.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오래 해놓으니까 뭐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수완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알겠죠. 그 사람들도 언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억 원을 받은 거죠. 그게 벤처 투자로 보면은 뭐 상당하게 투자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미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네요. 상당 액수를. 대장동 개발 당시 분양대행사 대표인 박영수 저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 씨가 2019년에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이 이기성 씨한테 다 들어갔겠느냐.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 저는 어제 이게 특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중앙일보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2022년도 1월 20일 날 많은 신문들이 다룬 내용이다. 너무나 명백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검찰이 다 그냥 뭉갰다는 거죠. 물론 그 검찰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이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뿐만 아니고 권력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상명하달 여러분들 그런 식의 조직이니까.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수사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여러분들 수사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입에 항상 오르내는 정치검사란 이야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2022년 1월 20일 날 이미 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고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게 전달된 돈은 상당 액수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분양 대행을 독점한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 동생인 이기성 대표한테 이미 김만배로부터 109억 원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김만배 씨가 수완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검찰에서 오래 근무했던 박영수 전 특검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 투자자로 아마 부탁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뭐 이렇게 뭐 알려진 상태면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것은 양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법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어제 중앙일보 보도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2022년도 1월 20일에 밝혀진 그런 초기 단계에서 5억은 박영수로부터 김만배에게 이체 그 사실로 미뤄볼 때 대장동 개발의 원멤버, 원조 멤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관여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됐을 때 설문조사 실시하고 박영수 전 특검 2015년 4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5억 원을 이체했다. 지난해 1월에 보도된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초기부터 관여 의혹이 다시 시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질문치고 조금 깁니다. 그러나 배경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00여 명이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8%가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1%가 중간에 적당히 관여했다. 이게 여러분 관여란 것은 제가 받아 이제 맞춤법을 좀 틀리게 쓴 겁니다. 아가 아니고 오이 관여입니다. 예. 관계할 때 관자. 예. 그다음에 0%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1%인 겁니다. 세상의 보통 시민들이 초기 투자자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밝혀지고 1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다 깔아뭉갠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검찰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 검찰도 다 깔아뭉개고 국회가 이런 특검을 서두르니까 그냥 예 그냥 이렇게 해서 시작 마저 못해 시작한 겁니다. 예, 이러니 뭐 나라라는 것이 예,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98%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박영수가 초기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원조 멤버다 이야기.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로 원조 멤버라는 겁니다. 원조 멤버. 여기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실시됐고 통계학이란 것이 이러면 참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3시간 동안 실시됐을 때 4,900명이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4,900명이란 것은 숫자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으로 보게 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예. 어떤 종류의 이런 여론조사도 4,900명을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플랫폼 이런 데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표본의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갑론 을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 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표본이 1200명일 때하고 4900명일 때하고 오차도 없는 겁니다. 거의 98%인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본의 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과 표본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유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경우에는 표본 수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격차라는 것은 0이거나 거의 무시할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대한민국 사회는 반과학, 반사실, 반합리, 반이성, 반논리 거의 무당사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제 뭐 여러분들 신 무슨 뭐 그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친한 그 신평 변호사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 뭐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신 나간 소리지 않습니까? 제가 윗사람인데 그런 이야기에서 좀 미안한데 그냥 차라리 소설가로 등단해라 이야기죠. 도대체 서울법대들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법대들 다 이름 정문으로 들어갔을 건데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예? 과학이란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표본의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이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1200명이 조사할 때도 98%가 박영수 전 특검이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예? 그다음 3시간 동안 4900명이란 참여해가지고 98%가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거야. 과학. 모집단의 여러분들 통계적 특성과 표본 집단의 통계적 특성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아는데 수사하고 싶으면 하고 수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수사는 철두철미하게 선택적 수사입니다. 우리가 수사하면 범죄자를 잡아낼 수 있죠. 수사 안 하면 다 깔아뭉갤 수 있는 겁니다. 98%가 뻔히 아는데 98%가 이런 박영수가 초창기부터 뭐죠? 예,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사하면 수사하는 거고 수사 안 하면 뭐죠?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과학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은 사실을 반과학 반사실 반합리 반이성 예? 반지성 반논리 이런 겁니다. 차라리 기우제를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보통 시민들은 98%가 박영수 전 특검이 초기부터 관여 안 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검찰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명예를 걸고 사건을 제대로 밝혀서 사건을 밝히고 그다음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그쪽이 또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은 지금 71세 정도 됐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에서 요직을 지냈으니까 예, 법정에서 잘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근대 시민사회니까 우리가. 근대 시민사회란 것은 왕조사회하고 달리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과 있는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가 있고 서민들만 뭐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뭡니까? 그냥 크게 고생을 해야 되면 그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그건 왕조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국민들을 너무나 이렇게 업신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국민들도 뭐 책임이 있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자고 여러분들 지배한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에서도 녹록하게 보이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이 녹록하게 보이면 상대방이 그냥 완전히 짓밟지 않습니까? 지배당하는 자와 이런 지배하는 자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이 찍소리 안 하고 반항 안 하고 항의 안 하고 저항 안 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저거는 도다지 납치 여러분들 뭐죠? 예. 붕어처럼 여기는 거죠. 뭐 그 양반이 똑똑하고 뭐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5억은 이체란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 점을 수사하는 검찰들도 잘 알고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특히 권순일 씨 관련된 것은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이제 미국의 연준, 예, 페더럴 리저브로 한 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라 아니면 2인자 이런 사람들이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 연준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직이 존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여러분들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을 제가 자주 확인하게 되거든요. 금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올리니까 주식시장이 이름 망가지게도 아우성이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을 책임지고 있거나 미 연준의 여러분들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미 연준의 존재 이유, 미 연준의 여러분들 역할, 미 연준의 의무라는 것을 명백하게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들 고통이 따르더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미 연준이 여러분 왜 존재하느냐, 물가를 잡는 거다 이렇게 대내외에 여러분 확실하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올려가지고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하는 것도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란 게 뭐하는 기관입니까? 모든 조직은 여러분 조직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입법부가 이런 황당한 법률을 통과시키게 되면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헌재의 이런 존재 이유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가끔가다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게 뭡니까?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 것이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검찰이란 것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악한 범죄를 벌인 자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재판정에 세우는 게 뭐죠?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법원은 뭡니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악인들이 처벌받도록 현행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망각해버린 것이 그냥 여러분들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란 데가 1년 2개월 전에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들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게 다 알려졌음에 불구하고 1년 2개월 동안 여러분들 뭐죠?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문정권 하에서 윤정권 하에서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이렇게 이름 썩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왜 있습니까? 이번에 저는 헌법재판소 이름들 금수완박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피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그냥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그냥 정치를 해라, 정치를. 그런 방송을 한번 내보냈죠. 오늘은 그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교수님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동감이 돼가지고 모든 법은 모든 제도는 모든 정책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법과 제도와 정책이 합법성을 지닐 거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 답답한 거는 합법적 절차를 뭐죠? 그냥 완전히 예? 장식품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가 이 사회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선거를 하게 되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거는 예? 바로 위법이고 위헌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책과 제도가 되는 거죠. 그거를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안 지키겠다는 건 이야기는 그거는 법을 수호할 그런 의지가 없다는 거니까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이러면 없어지고 그냥 대법원으로 업무를 다 이관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법 공부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되면은 공박사가 또 저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 이 국민대 법대의 교수 아마 이 변호사 하신 걸 봐가지고 판사나 검사를 출신이겠죠. 금수완박 합헌 결정은 헌재가 왜 있는가를 묻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 입장에 보더라도 상식도 납득하기 어려운
회귀한 결론이다. 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만큼 이 이호선 교수이자 변호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하려고 헌법재판소가 있냐 이야기죠. 너한테 일자리 주려고 이런 세금 가지고 이런 너를 유지하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사법의 원리 가운데 독수독과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것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용하더라도 증거로 사용돼서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한민국 재판정에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원리다. 제가 여러분 정말 목이 마른 것은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됐냐 이야기죠.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억울한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 대선을 취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를 여러 명 고용해 가지고 대통령이라고 하도 자기가 내리는 의사결정 과정이 법적으로 위법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의하는 것을 보고 아 저게 저 사회의 특징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여러분들 봤거든요. 물론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란 것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절차적으로 이런 정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별 사건에 있어 적법 절차가 준수가 철저히 요구되는데 하물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면 오죽하겠나.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호선 교수이자 변호사의 주장이 개별 사건도 독수독과라는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법을 만드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절차적 여러분들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예? 법이 위법한 법이 아니겠느냐 개탄을 하는 겁니다. 입법 과정의 적법 절차 준수는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미 연준을 보면서도 저 양반들도 금리를 올릴 결정할 때 주변에 미칠 수 있는 그런 파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람들이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그 양반의 지상 최고의 목표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거죠. 그럼 달리 이야기하면 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법을 합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절차적 정당성 이거를 여당과 야당을 떠났어. 좌익과 우익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김명재님께서 오늘 제가 도둑놈들 사건 10권을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0권 주문하셔가지고 주변에도 보내고 주변에 좀 많이 보내셔가지고 진중근 씨한테도 하나 보내고 이준석이한테도 하나 보내고 김기현 씨한테도 하나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하죠. 적법적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 그거가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너무나 법률가로서 제가 동의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국민대학의 이호선 교수님 글을 추정합니다. 예. 황당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사법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헌법기관인 국회가 가지는 자율권과 정치적 행성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과 쪼개기 국회의 이상 일정 등 극심한 파행 와중에 만든 금수완박박이라는 독과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사법적 심판 기능을 포기하고 스스로 정치의 추인기관으로 전략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다 뭐죠? 자기를 뽑아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충성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참.
정말 나라가 그냥 정신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혼이. 오로지 뭡니까? 살아있는 건 돈밖에 없는 겁니다. 사법부가 이 꼬라지가 됐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신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준 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단일 대우를 구축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 전문성,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헌법의 수호자라는 역할을 의심받게 된다. 참 한국이 큰일 났습니다. 예. 대법관들도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하는 처신들을 보게 되면은 나라가 완전히 그냥 기둥 자체가 그냥 뭐죠? 예. 오징어처럼 허물허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헌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이 아마 국민대 법대 교수로서 변호사 되시는 이호선 교수가 뭐 상당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법이 아무리 출중하고 필요하더라도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켜야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그 4.15 총선 관련된 그런 재판이 쭉쭉 진행될 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재판부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중에 하나인 선관위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그걸 깡 무시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 저렇게 하면은 그럼 재판부가 명령을 했는데 그거를 만일에 일개 개인이 거부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이 뒤를 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가의 공적기관은 그렇게 하고서도 전혀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듭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의란 것은 그냥 고무줄하고 같은 거다 이야기죠. 절대 정의가 어디 있노 이야기죠. 권력 가지고 돈 가지면은 그냥 정의란 것도 다 만들기 나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판사가 분명히 요청하네요. 이재명의 경선 자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사용했는지를 자료를 제출해라. 재판부에. 근데 한 달 동안 뭐죠? 예, 그냥 깔아뭉개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자료를 제출할 의도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재판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거든요. 개인이 어떤 송사를 벌리는데 판사가 개인에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경선 자금을 합법적으로 마련했다면 이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법원 지시에 한 달째 침묵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처벌하는 법이 있을 건 저 제도가 있을 건데 판사의 명령을 그냥 거부해버리면은 그러게도 아무 문제가 없 처벌을 받지 않으면은 그 뭐 재판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불법 경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재판 보이콧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때 공판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의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렇게 3월 7일 날 1차 공판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대선 경선이 팬덤 정치 특성상 자원봉사적 자발주의 특별한 비용이 소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하면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이것과 관련된 지출과 활동과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선 경선 운동 비용이 어떻게 모이고 지출됐는지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용식의 변호인 측은 워낙 광팬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 없어도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마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판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이름들 팬덤 정치다 광팬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무슨 사람들이 모이고 했으니까 돈이 지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출 자금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3월 7일 날 재판부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제출하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경선 관련 자금 내역 자료를 아직 준비하고 있지 않다. 제출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이재명 측의 캠프 조직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들이밀면서 김용 씨에게 조직 관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김용 씨가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참 재판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선거 여름 재판할 때 보니까 참 기가 차더구먼요. 재판부가 뭘 제출하라 선거인 명부를 제출하라 제출 안 한 겁니다. 끝까지 제출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법을 아시는 분들이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다 기록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불리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만 불리하지 않고 재판부의 이런 명령을 반환할 때는 처벌이 없는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경선을 치렀다는 김용 전 부원장 측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재판부가 요구하더라도 그런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참 되니까 어쨌든 뭐 이 양반들이 그동안 해온 것을 이렇게 미뤄보면은 안 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에 관한 이준석 씨하고 진중근 씨가 중앙일보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그걸 뭐 이제 그 블락을 해놓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며칠 지나가지고 중앙일보 측에서 이제 기사를 풀었네요. 풀었는데 뭐 제가 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듣기 위해 가지고 그런 동영상을 뭐 몇십 분 동안 봐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이제 오고 간 이야기 가운데 정치 논평이니까 몇 가지 한 이야기를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중근 씨가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란 그런 이미지를 보수 지지층에게 줬다. 이렇게 아마 진중근 씨가 이준석 씨하고 이제 중앙일보 초청 그런 대담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이란 인식을 보수 지지층에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준석이 대통령을 공격했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공격을 안 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니고 이준석은 내놓고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냥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거 뭐 팩트한 거죠. 이준석이 대답은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나는 출구가 없었다. 순응하면 정치적 매장이었다. 모든 여러분들 사건의 출발점은 이 이준석이란 친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팩타를 받아들이지 않고 팩타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갖고 나는 출구가 없었다. 이게 팩타가 아니거든요. 지가 유성온천인가 가가지고 잠을 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죠? 우연히 가세연에서 밝혀가지고 세상이 소란스럽게 된 거 아닙니까? 가서 잠을 잤든 아닙니까? 잠을 안 잤든 간에. 그것을 가세연이 그런 까발기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죠 뭐. 젊은 친구의 치기 정도로. 그런데 가세연이 밝힌 상태니까 밝힌 것은 법정인 유효 시간이 지났든 아니든 간에 도덕적으로 당대표가 여러분들 유성호텔에 가서 공짜로 잠을 잤다.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사건을 그냥 제쳐놓고 그 사건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대표를 자르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겁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가. 예. 모든 것을 덤탱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세상 탓에 돌리고 가진 자 탓에 돌리고 예. 선생님 탓에 돌리고 친구 탓에 돌리는 겁니다. 나는 이런 유행의 인간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직시입니다. 직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간에 그거를 직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에요. 오래전에 뭡니까? 공짜로 잠을 잔 거 아닙니까? 술을 먹고. 그 사건은 본인에 대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해명한 게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논평을 하는 겁니다. 중앙일보에 본인들이 한 중요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맞장 토론을 벌려가지고 또 이게 진중근 교수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은 정치를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한다. 정치공학이라는 것을 이름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냥 계산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나는 참 이준석이란 사람의 행보를 보면서 새파랗게 젊은 친구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젊은 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 사인으로 살고 돈을 가지고 이름 다투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공적으로 뭐죠? 정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대의 명분도 있고 이념도 있고 좀 우직한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진중근 씨가 지적한 겁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잔기술과 잔승리에 집착했다. 계속 계산을 하니까 잔머리를 굴리니까 잔머리를 이러면 자꾸 굴리면은 몇 번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잘 될 수는 없죠. 그래 정치인으로 지나치게 잔머리를 굴리면은 저는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매번 잔머리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고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뭐죠?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몇 번 정도는 최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무릎도 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가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비용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치란 것도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뭐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머리를 회전은 빠를 테니까 머리에 이런데 분당 회전 속도 RPM은 다른 사람보다 빠를 거 아닙니까? 공부를 좀 잘했으니까 잔기술과 잔승리를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인생은 짧기도 하지만 길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그렇게 합니까?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내가 그 나이 이름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다 지나가버린 날이지만 사람이 이름 정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번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요리송 저리송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나이가 젊고 가야 될 길도 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게 발생하게 되면은 약간 열어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간을 두고 증거물이 축적되면서 본인의 입장을 정해가면 되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냥 내놓고 입장을 정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쪽 편에 서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본 겁니다. 하태경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겠지만 최소한 나는 논평을 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로 보면 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머리가 훨씬 더 완고해야 가능한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었지만 가설검정처럼 그 문제를 그냥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규재라는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그냥 지켜보고 좀 침묵하고 중간 정도 서 있다가 시간 가면서 증거물이 축적되면은 내 입장은 이거다 이렇게 해도 될 거를 뭘 그렇게 뭡니까? 초기부터 당 몰빵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를 하면 최소한 내가 이런 입장을 견제해가 여러분들 정치적 손상을 받더라도 예, 이게 옳은 길이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 정도의 뭐그 우직함과 뒷심과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지 예, 그렇게 내려놔야 그 다음에 다 얻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 그냥 총선 이후에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의 뱃속까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저 친구가 그 이야기인다.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이야기. 그래도 진중근 씨가 나이가 있으니까 지면서 이기는 법을 알았으면 한다. 이런 조언을 한 거네요. 이준석 씨 이야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더는 당대표로서 명예가 대해질 게 없었다. 상대가 칼을 들고 온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자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예, 뭐 그거는 오버액션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이긴 겁니까? 이준석 때문에 지방선거를 이긴 겁니까? 어제 신평 변호사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도 일어난 사건을 용기 있게 정직하게 볼 수가 없으면은 나오는 대안이 다 뭡니까?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식자청이나 이준석을 포함해 가지고 일어난 사실을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과 함께 본인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치르겠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심평전은 변호사 써놓은 글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 뭐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것으로 본인은 예상했다. 그냥 소설가로 등단하는 게 훨씬 낫죠. 제 이야기는 뭐 한참 젊은 분한테 험담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병호 TV는 지향하는 것이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재 씨도 나름대로 유익함이 많았지 않습니까? 논평하는 능력도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여러분들 조금 그 초창기에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좌측우측을 보고 사실이 축적되어가는 걸 보면서 본인 입장을 정하면은 어디 뭐 덫이 납니까? 덫이 안 날지 않습니까? 진중근 씨가 정치를 토론이나 시험 같은 개인적 스킬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정치가 가벼워집니다. 정치인이라면 약자 혐오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대중의 현상적 분노에 편승하면 일시적 지지를 받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장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향하는 세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지나치게 이런 잔무리를 굴려서 정치적 공학, 정치공학이라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쓰면은 몇 번 정도는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늘 예, 맞아 들어서 본인이 승리하는 쪽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과 진실만큼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고 사실과 진실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악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정규재 씨 중간에 나가는 거 보세요. 거기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간편으로 출마가 가능할까요? 예, 진 교수는 국민의힘이 공천 안 해줄 거다. 세 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4.15 총선을 다룬 2020년 총선을 보게 되면은 서울의 8개 선거구를 집중적으로 다룬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개 선거구에서는 성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준석이 나왔던 그런 노원구 뭐 병인지 뭔지 그게 포함이 돼 있죠. 사람들이 참 겁이 없는 거죠. 사실을 깔아뭉개고도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말이 됩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강남에서 일어난 그 사건도 보면은 도대체 정신들이 있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30대 애들이. 대한민국의 CCTV가 곳곳에 여러분들 깔려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 범죄가 발각이 안 될 겁니까? 몇 시간 만에 발각되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도 보니까 또 무슨 누가 또 사주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깔아뭉개겠습니까? 깔아뭉갤 수가 없는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다. 잠시 동안은 어떻게 뭐 CCTV를 가리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4명 정도 관여된 범죄라면 그걸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처럼 좁은 사회에서 그걸 다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많은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좀 진실되게 삽시다. 진심을 갖고 눈앞에 이익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진실되게 진심을 갖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돈을 버는 기회도 있고 권력을 잡을 기회도 있을지 누가 압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 잡힙니까? 최소한 돈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 잘 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여러분들 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벨벳짓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벌어집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영업자 부채가 참 뭐 대책이 결국 이제 성장이 좀 더 원활해져 가지고 국민 개개인이 가처분 소득이 좀 넉넉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거가 빚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결국 이제 자영업이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게 이번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자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조사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하고 자영업자가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친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냈습니다. 발표되는 자료에 따라서 자영업자 대출이 좀 들쭉날쭉한데 이거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것, 자영업자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 이게 여러분들 얼추 2022년 4분기에 1000조를 넘어섰네요. 1019조입니다. 1019조 8천억. 위에가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입니다. 348조 1천억. 그리고 밑이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 대출입니다. 671조 7천억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계한 내용 외에 가끔 발표되는 것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보게 되면은 이게 붉은색이 가계대출, 그 다음에 노란색이 사업자 대출, 합치게 돼가 자영업자 대출이니까 2017년 549조부터 2021년까지 909조까지 꾸준히 증가한 겁니다. 이 얼추름 얼마 정도 증가했는가 하니까 380조 정도 증가했네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그런데 이거를 더 확장을 해보니까 계속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 대출이 증가해 온 겁니다. 자영업 이런 취한 게 어려움이라는 것이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다음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도 자영업자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추계한 자료에서 흥미로운 것은 총 그 자영업자가 가계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로 받은 것이 2022년도 4분기에 102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 대출이 348조 1000억, 개인 사업자 대출이 671조 7000억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자료가 더 흥미롭습니다. 이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서 가계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수와 개인 사업자 대출의 상품 수가 3개를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명 가운데 6명은 사실상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기 힘든 다중 채무자란 거죠. 60%가. 이 그림을 조금 이 복잡하게 그려놨네요. 1000조 가운데 720조가 다중 채무자,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 액수인 거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 2천만 원. 이제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자금난을 벗어나려고 또 빚을 지는 그런 대출을 갚는 악순환이 지금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이제 다중 채무자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이 제도권 내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10명 가운데 6명인 겁니다. 이제 지금 계속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유예 조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했죠. 9월까지 연장 상태인데 9월 이후에는 또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게 참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이제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가 대비책까지 마련할 수는 없지만 이 한국은행 이번에 나온 자료는 좀 새로운 자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일이네요. 부채가 이렇게 누적되면 참 힘들죠. 예, 그럼 뭐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가중되는 이야기인데 사업 정리하기도 쉽지 않죠. 예, 빚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뭐 이렇게 미국은 해고가 아주 원활한 나라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단히 유연한 거죠. 그래서 뭐 좀 경기가 안 좋고 하면은 사람을 내보내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원활하게 이루어진 그런 사회니까 그 사회 나름대로 또 장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건강한 사회인 거죠. 사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경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는데 이게 좀 잘못 나왔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내용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본사를 잠시 미국 본사를 잠시 문을 닫는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 가지고 아니 해고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미국 본사를 또 문을 닫을 정도인가 이게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맥도날드가 그렇게 조치를 그래서 이제 한글판 신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미국의 맥도날드가 이번 주에 미국 본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비대면으로 해고 통지 예정이다. 이 맥도날드에 근무하신 분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맥도날드 대규모 정리 해고를 앞두고 임시 폐쇄. 그러니까 뭐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걸 가지고 예고까지 하고 예고하면 맥도날드에 근무하신 분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들 해고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니까 한국경제가 번역을 잘 해놨는데 맥도날드가 사무실 문을 닫고 비대면 이메일 같이 온라인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
미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가 이번 주 미국 사무실 문을 일시적으로 문 닫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명했다. 본사 직원들이 못 나오게 한 것 같네요. 해고 대상자에게 비대면 통보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주 같으면 살아남은 자하고 죽은 자가 나누지겠네요. 본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주 미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앞으로 3일에서 5일 동안 사흘 동안 재택근무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주는 직원들의 거취가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이다. 구조조정 대상자의 개별 통지가 갈 것을 시사했다. 해고 통보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재택근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고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들고 기밀을 보장하라는 목적이다. 맥도날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해고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해고하니까 참 또 그런 인물이 미국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 한 분으로 지금도 간주되고 있는 영화배우 출신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쓴 아주 얇은 자서전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전에 해고 통지를 받는 그 뭐 옐로 봉투인가 뭐 어떻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슬픈 과정을 예 자서전에 담아놨더구먼요. 그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쓴 자기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레이건 대통령이 학구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리차드 닉슨 같은 분은 굉장히 학구적이었고 예, 로널드 레이건이 여러분들 그 중요한 페이지에 그거를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언젠가 일리노이를 여러분들 저 방문했을 때 일리노이의 시카고 주변에 그 해고를 받던 당시에 로널드 레이건이 살았던 예, 집이 지금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박물관으로 집 한 채가 박물관으로 이렇게 전환됐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잠시 들렀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거기를 한번 제가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고라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 특히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맥도날드식 이름 해고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이제 쭉 내용이 나왔네요. 그 맥도날드가 여러분들 그러면 해고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맥도날드가 굉장히 건실하게 성장하네요. 주식 가격을 보니까 야 이렇게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회사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5년 주가입니다. 5년 동안 1.7배 정도 회사가 성장한 겁니다. 맥도날드 주식을 5년 전에 100원짜리를 갖고 있었으면 지금은 175원까지 올랐다는 이야기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일 때는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관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주식시장 상황이 그냥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경우는 맥도날드처럼 5년 성장률이 75.25% 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회사가 엄청 건강하다는 겁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덮쳤을 때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한 겁니다. 이런 기업은 참 찾기가 힘들거든요. 1년치를 보더라도 1년 동안도 여러분들 14.49% 정도 회사 주식이 성장한 겁니다. 굉장한 회사인 거죠. 나는 맥도날드가 이렇게 강한지 예. 배당도 이러면 한 2.15%밖에 안 주는데 예. 1개월치를 보더라도 건실한 성장을 해가는 회사인 겁니다. 이런데 그냥 몇만 명을 구조조정을 한다. 미국 회사들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전혀 뭡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회사를 그냥 예,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국 회사들에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건강함은. 주가로 보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에서 뭐 예 그냥 본사까지 이러면 잠시 쉬면서 그냥 사람을 자르겠다. 어마어마한 거죠. 방송 마치면서 이제 예 오늘 BBC 방송을 들어가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회하는 예. 새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후회하는 사업가들 이런 예. BBC 방송의 워크라이프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 그 이제 사업자들 쭉 소개를 하고 맨 마지막에 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제 한 사업가가 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 개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예, 그런 너무나 여러분들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업앤다운 예, 오르막과 내리막이 너무나 여러분들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더군요. 제가 2020년도 회사를 떠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한참 성장할 때 20년 정도 자영업을 한 거죠. 한국은 지식시장이 작기 때문에 지식자영업자들이 참 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인 기업가라고 그렇게 하죠. 시장 자체가 작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애들 다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은 아찔할 때가 많죠.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이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네, 제가 뛰어들었는데 회사를 떠났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고 그다음 2010년부터 이제 폴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악화가 돼가지고 수요가 이름 줄어들게 되면은 바로 자영업자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회사들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군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을 좀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그게 힘들죠. 그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예, 아주 만감이 교차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없지만 아무리 본인이 여러분들 준비를 잘하고 예, 성실히 하고 치열하게 살더라도 뭐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거나 기술이 크게 바뀌게 되면 그냥 구름통이로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세금 아껴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저도 세금을 참 한참일 때는 많이 냈는데 세금을 내는 거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세금은 또 뭐 그냥 미리 선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예, 현금 출납기에 버튼 누르면은 세금 다 갖다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을 하는 거죠. 돈 벌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맥도날드의 이런 해고를 보면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밑에 BBC 방송에서 여러분들 읽었던 사업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에서 업, 다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